초급자를 위한 재미있는 모델링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은 스탠드 형태의 조명을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이 조명의 사이즈가 없기 때문에 플랜에 사진을 적용하고 그 사진을 기준으로 모델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진 크기를 확인하고 244에 436 프론트 뷰에 플랜을 만듭니다. 프론트 뷰를 크게 만든 다음 사진을 드래그합니다. 이때 프론트 뷰는 보통 쉐이딩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F3번을 눌러서 쉐이딩을 만들고 사진을 드래그해서 적용해 주어야 합니다. 네, 사진이 깨끗하게 나와야겠죠? 확대해서 가장 기준이 되는 건 어떤 것일까요? 안쪽에 있는 조명 형태의 실린더 모양이 기준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건 약간 두꺼운데 조명은 얇잖아요? 그래서 실린더 형태를 조명 크기로 일단 만들고 나머지 모델링도 여기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린더 형태는 기본 형태를 만들고 회전시켜서 90도 회전 위치를 조정합니다. 위쪽에 보면 여기 한번 나눠진 부분이 있는데 나눠진 부분까지 실린더 위치를 이동합니다. 그리고 중앙을 잘 맞추셔야겠죠? 에디터블 폴리 그리고 아래쪽에도 한번 끊어진 부분이 있는데 거기까지 맞춥니다. 위아래 실린더의 면을 불필요하기 때문에 삭제합니다. 현재 물체는 라이트 박스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라이트 박스라고 수정하세요. 이 라이트 박스는 다른 물체를 만들 때 기본이 되는 물체입니다. 그래서 Ctrl V 명령으로 현재 물체를 복사합니다. 이 복사하는 물체는 이름을 주시고요. 이 아웃 물체를 가지고 작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위쪽에 라인을 Shift 루프 명령으로 나눠줍니다. 그리고 아래쪽도 나눠줍니다. 위아래에 있는 거는 형태가 똑같은 재질이고 똑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디태치로 먼저 떼냅니다. 그리고 이 아웃 물체를 가지고 바깥쪽으로 튀어나가 있는 형태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엣지를 모두 선택하고 커넥트 합니다. 커넥트 할 때는 커넥트 세팅 버튼으로 두 개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OK 하고 엣지의 위치를 보게 되면 둥글게 되는 부분이 보이는데 둥글게 되는 부분 안쪽에 포인트 그리고 여기도 둥글게 되는데 둥글게 되는 요 안쪽 모서리, 여기 모서리, 그리고 안쪽 모서리. 이렇게 해서 포인트를 잡고 형태를 만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익스트루드 명령으로 폴리곤을 바깥쪽으로 익스트루드 하는데 면의 방향을 기준으로 모두 똑같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로컬 로마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값을 바깥쪽 끝까지 이렇게 익스트루드 합니다. 오케이 하고 이 상태에서 안쪽에 있는 엣지를 잡아서 위아래 엣지가 이렇게 잡혀 있죠? 스케일로 높이를 조정하는데 스케일이 됐을 때 위쪽도 잡혀 있고 아래쪽도 잡혀 있기 때문에 아래쪽, 위쪽 각각의 축을 사용합니다. 선택된 것들의 중앙을 축으로 삼기 위해서 축의 위치를 선택된 것들의 중앙으로 위동시키고 스케일을 조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둥글게 되는 부분 안쪽 이쯤이 되겠네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여기 둥글게 되는 부분 안쪽이기 때문에 이쪽도 역시 크기를 좀 조정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되게끔 하기 위해서 이 형태를 조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운데 있는 엣지도 이쪽 부분으로 커넥트로 가운데를 분할해 주는 엣지를 추가하는데 이때는 앞에서 사용했던 커넥트 세팅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커넥트 세팅으로 하나로 다시 바꿔줍니다. 그리고 여기도
여기도 하나씩 추가합니다. 커넥트. 이 커넥트가 있어야 이 모서리를 챔퍼하면서 둥글게 만들 건데, 둥글게 만들면서 이 모서리까지만 엣지 챔퍼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얘들은 살짝 줄일게요. 이렇게. 그래야지 아래쪽으로 둥근 형태가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이제 챔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챔퍼가 최대값으로 되면 세그먼트를 늘려서 둥근 형태를 만듭니다. 개수는 나중에 터보 스무스를 줄 수 있기 때문에 9개 정도로 할게요. 오케이 하고 컨트롤 리무브로 겹쳐진 부분에 엣지와 버텍스를 같이 지웁니다. 그리고 위쪽에 있는 엣지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모서리 엣지를 선택하고 역시 챔퍼합니다. 앞에서 사용했던 값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오케이 하고 컨트롤 리무브. 그러면 이 모서리가 이 모서리만 꺾이잖아요. 이 꺾인 모서리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역시 챔퍼를 주는데, 챔퍼할 때는 이 값은 두 개로만 만듭니다. 세그먼트를 두 개로 만들면 가운데에 적당한 부드러운 엣지가 가운데 추가되게 되죠. 오케이 하고 컨트롤 리무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드러운 형태의 라인을 만듭니다. 벌써 다 만들어진 것 같죠? 이렇게 해서 만들고, 이제 엣지를 선택해서 우리가 원하는 이 선을 만들어야 되는데, 선의 두께가 튀어나온 거 그리고 안쪽에 있는 거 다 똑같잖아요. 여기 보면 똑같은 두께여야 되는데, 그런 두께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엣지를 선택해야겠죠. 선택하고 루프 합니다. 그 다음에 두께를 똑같게 하는 건 챔퍼도 있겠지만, 챔퍼를 하게 되면 이 서로를 겹치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익스트루드를 세팅 버튼으로 사용합니다. 익스트루드의 값을 높이는 없게 하고 옆으로 벌리는 값을 맞춰서 위아래 이 모서리가 딱 맞닿을 때, 거의 맞닿으면 이 값을 사용합니다. 약간 틈이 남아도 상관없습니다. 제품을 만들 때도 그 정도의 틈은 만들어지기 때문에 오케이 하고, 챔퍼된 부분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엣지가 있기 때문에 엣지를 기준으로 선택하기 위해서 컨트롤 폴리곤 클릭. 그러면 챔퍼된 엣지가 이렇게 선택됩니다. 컨트롤 I로 불필요한 부분의 폴리곤을 선택하고 딜리트 해줍니다. 그럼 바깥쪽에 보이는 이 모양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이 안쪽에 이 선은 필요 없잖아요. 엣지 모드로 왔을 때 익스트루드로 생긴 기본 엣지가 선택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컨트롤 리무브 합니다. 그래서 깨끗한 사각형이 물체 모양이 되도록 해주고, 위에 있는 엣지 쉬프트 드래그해서 안쪽으로 숨겨놓도록 할게요. 아래도 쉬프트 드래그해서 꼭 맞출 필요는 없고 안쪽으로만 숨겨놓는다 생각하고 만들어줍니다. 바깥쪽에 있는 형태는 쉘 명령으로 바깥쪽으로 두께를 만들어줍니다. 이때는 좀 더 두꺼운 두께를 만들어주면 좋겠죠? 얘도 두께를 갖게 될 거기 때문에 쉘을 하면 얘도 두께를 갖고, 그리고 위아래 있는 것도 쉘을 하면 두께를 갖게 돼서 좀 더 두꺼운 두께를 적용해야 단계, 단계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안쪽에 있는 이 오브젝트 같은 경우는 나중에 형태를 어떻게 만들 건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쉘을 먼저 줄 건지 터보 스무스를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쉘을 줄 건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터보 스무스를 주고 쉘을 주게 되면 부드러운 곡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 좋겠고요. 쉘을 준 다음에 터보 스무스를 주게 되면 아무래도 경계가 둥글게 처리되기 때문에, 이걸 뭐 스무싱 그룹을 이용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스무싱 그룹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원하는 형태를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서 터보 스무스를 먼저 주고 쉘을 하는 게 아무래도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깥쪽 형태를 만듭니다. 두께가 너무 두꺼운 것 같으니까
0.5 정도 두께를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해서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라이트박스 위아래 잡아주는 형태, 그리고 외부로 나가 있는 둥근 형태. 이제 이게 만들어졌으면 위에 있는 형태를 기준으로 요 위에 있는 것도 만들어 볼게요. 이 물체는 에디테이블 풀리로 컨버팅하고 엘리먼트에서 이 형태를 그냥 기준으로 똑같다 생각하면 간단하게 만들려면 그냥 쭉 익스트루드 하고 엣지에서 스윕 드루프로 여기 바깥쪽에 엣지를 하나씩 추가해서 여기에 홈만 만들어 주셔도 돼요. 하나 선택하고 Shift 클릭, 그 다음에 Extrude, 로컬 노멀, 값을 0을 만든 다음에 안쪽으로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오케이 하면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위에서 보면 위에 뚜껑이 지금 없는 상태고요. 이 뚜껑은 얘도 터보 스무스를 줄 경우도 있잖아요. 지금 터보 스무스를 주게 되면 이렇게 둥글게 돼버릴 텐데 스무싱 그룹을 이용해서 각 꺾인 부분들은 그대로 유지되게끔 하고 에디테이블 폴리 위에 있는 보도를 잡아서 위에 보도가 없군요. 쉘을 했기 때문에 위에 있는 폴리곤 하나를 지우고 이렇게 지우고 둘레로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 그 다음에 보도를 잡아서 컬랩스합니다. 이 컬랩스는 한 점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선택된 것들을. 그래서 이렇게 한 점을 만들면 닫혀있는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은 더 디테일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매핑이 된 다음에 하는 게 좋고요. 일단 모서리에 챔퍼를 줄수 있다. 이런 거죠. 또 욕심내보세요, 여러분은. 이렇게 해서 안쪽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바깥쪽 위에 있는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라이트박스는 재질아이디가 중요하니까 재질아이디를 주도록 할게요. 라이트박스 2번을 주고 바깥쪽에 있는 형태들은 1번을 줄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아래쪽 형태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물체를 이용해서 만들겠습니다. 위에 에디 폴리를 하나 추가하고 아래쪽에 있는 폴리곤, 이 폴리곤이죠. 폴리곤을 선택하려면 이 엣지를 컨트롤 클릭해서 폴리곤 컨트롤 폴리곤 아이콘 클릭, 그 이면이 선택됩니다. 디태치로 새로운 물체로 만들면서 복사하면서 만들어주고 그 물체를 이용할게요. 에디 폴리는 얘를 뜯어내기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지워집니다. 그럼 여기 뜯어낸 물체를 선택해서 이 물체를 가지고 바깥쪽에 있는 이 모양을 만들 거예요. 이제 보더를 선택하고 바깥쪽 보더, 그리고 프론트 뷰에서 봤을 때이 모양을 쉬프트 드래그 스케일을 키워줍니다. 이렇게 해서 형태를 만들고, 면의 방향이 뒤집혀 있겠죠, 당연히. 아래쪽을 보고 있던 거를 바깥쪽을 이렇게 드래그했기 때문에 폴리곤을 모두 선택하고 플립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이게 되고, 아래쪽에 있는 보더를 스케일을 이용해서 한번 줄이고, 한번 다시 줄여서 얘를 컬랩스합니다. 형태가 다 만들어졌죠? 여기서 이제 이 부분, 모서리 부분 챔퍼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챔퍼를 해줍니다. 매핑도 생각하면서 작업하시면 되고, 저기 같은 경우는 하나의 엣지고, 뭐, 모서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챔퍼 하셔도 됩니다. 모서리에 음영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좀 부드럽게 챔퍼해줍니다. 오케이 해주고, 위쪽도 마찬가지로 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도 챔퍼 해줍니다. 여기는 값을 좀 줄여서 챔퍼 해줍니다. 위에 있는 것도 매핑까지 됐다고 하면 더 좋겠죠. 이렇게 해서 챔퍼 해줍니다. 그래, 여기 모서리가 생기겠죠? 뒤에 있는 사진은 버리고 재질 아이디를 다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아래쪽에도 1번으로 할게요. 그리고 물체의 축이 지금 맨 위에 있는데, 만약에 똑같은 물체고 매핑이 다 적용됐다. 그러면 이 아래쪽에 있는 물체에 합치는 게 좋겠죠? 축을 빨리 이동시키기 위해서 에딧에서 트랜스폼 툴박스를 오픈합니다. 이 트랜스폼 툴박스는 현재 물체가 가지고 있는 축의 위치를 빠르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축의 위치를 Z축 방향으로 아래에 놓고 싶으면 민에 놓고 Z축을 누르게 되면 Z축 아래 센터에 이렇게 놓이게 됩니다. 센터에 놓으면 중앙에 오겠죠? Z축 센터. 그리고 아래 이렇게 됩니다. 물체 축의 물체 정 중앙 센터를 누르면 정중앙 Z축 아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센터 아래에 놓고 이 물체에 다 어태치하시면 되죠. 잘 사용하면 모델링 할때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활용해 보시면 좋겠네요, 이것도. 일단 물체들은 모두 그룹을 만들게요. 바닥에 플랜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플랜은 세그먼트가 필요해요. 뒤쪽으로 둥글게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만들고, 그룹이 된 물체를 이동시켜서 이렇게 Z축 현재 물체의 아래쪽이 이 플랜의 위쪽 혹은 아래쪽, 플랜은 면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아래쪽 아래쪽 하셔도 이렇게 바닥면에 놓이게 되죠. 이렇게 해서 만들고, 에디테이블 폴리로 플랜을 바꾼 다음에 뒤쪽에 있는 폴리곤 이렇게 선택해서 뒤쪽으로 쉬프트 드래그 해서 뒤에 약간 올라가는 형태로 면을 만들어주면 터보 스무스를 줬을 때 이렇게 둥글게 올라가서 스튜디오의 배경 같은 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드럽게 이렇게 라이팅을 받겠죠? 여기처럼. 라이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여기에도 재질을 하나 적용하고. 두 개의 재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멀티 서브 오브젝트 딸려 나오는 것들은 없게. 그리고 두 개의 재질 바깥쪽 라이트 박스. 뭐 라이트 박스 재질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줄게요. 일단 V-Ray 기본 재질을 첫 번째 재질에 줍니다. 두 번째 재질은 그냥 라이트 재질 줄게요. V-Ray 라이트 재질을 두 번째 줍니다. 전체가 다 라이트처럼 보이겠죠? 음영이 생길 수 없는 상태죠. 이 라이트 밝기는 기본 뭐5 정도 줄게요. 바깥쪽에 있는 물체는 어두운 회색 정도 주고 반사도 같게 할게요. 배경을 키워서 백그라운드로 보이면 이 정도 느낌이죠. 글로시하게 만들게요. 0.8 이렇게 글로시한 느낌. 그 다음에 너무 글로시하죠, 반사가. 밑에 보면은 GGX가 되고 있는데 이 far-off 값을 1.5로 만들게요. 그러면 좀더 글로시해져요. 딱 탁해지고 일이 되면 더 탁해집니다. 이 값을 좀 조정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값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전 1.5로 할게요. 이렇게 해서 그룹하고 똑같은 이름 주고 적용합니다. 적용됐고, 바깥쪽에 있는 바닥 물체도 기본 흰색은 줘야 되니까 디퓨즈 컬러를 190 정도 줄게요. 타지 않게. 아이고, 바닥에 줍니다. 됐죠? 레프트 뷰에서 봤을 때 라이트를 하나 설치하고
라이트 두 개만 가지고 렌더링 할게요, 이번에. V-Ray, V-Ray 라이트. 플랫 라이트 기본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탑에서는 이쪽으로 갖다 놓고, 아무래도 타겟이 있어야지 조정하기 편하기 때문에 타겟 옵션을 선택해 줍니다. 타겟은 물체를 보게끔 이렇게 해줍니다. 감이 없이 지금 조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렌더링 하면서 조정하는 게 가장 좋죠. 렌더 세팅. 커스텀에서 높이가 비슷하게 할게요. 450 혹은 250락 걸어주고 높이는 700으로 올려놓고, 그럼 같이 바뀌겠죠? 현재 퍼스펙티브에서는 Shift F로 렌더링 될 크기를 보이게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물체를 봐야겠죠? 카메라가 보듯이 보면 되는데, 지금 확대를 막 해버리면 왜곡이 많이 되니까, 그런 거 조정해서, 줌은 좀 멀리 하고, 필드 오브 뷰를 이용해서, 당겨서 왜곡이 좀 덜하게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컨트롤 C로 카메라 만듭니다. 이 카메라는 기본 값을 조정해야겠죠. 셔터 스피드를 1세컨드. 태양이 없는 상태면 50분의 1초부터 시작하시면 되고, 룰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노출을 인스톨 해 주셔야 됩니다. 꼭해 주셔야 됩니다. 화이트 밸런스 흰색 커스텀으로 매뉴얼 ISO는 100으로 기본 세팅은 된 겁니다. 이 상태에서 렌더링을 하면서 조명을 수정하는 게 좋으니까 이 카메라를 렌더링 항상 하면서 바뀌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카메라에 락을 걸어줍니다. 그 다음 렌더링. 렌더링 될때 스탑하고 인터랙티브 렌더링, 여기 화살표 보이는 주전자를 클릭해 줍니다. 그럼 실시간으로 렌더링이 되는 게 보이는데, 이제 조명을 좀 조정해 보죠. 여기 조명 만든 게 하나 있었는데, 얘를 하나 복사해서 측면에 놓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멀리 놓을게요. 이렇게 멀리 놓고, 카피합니다. 높이도 조정해 보고, 컬러도 조정해 볼게요, 이제. 뒤에 있는 플랜은 물체 속성에서 박스로 보이게 합니다. 그럼 더 편하겠죠, 조정하기에. 이 라이트는 이렇게 해서 밝기도 좀 조정해주고, 그 다음에 색온도도 색상도 약간 노란색 계열로 이렇게 조정해주고, 이쪽에 있는 라이트는 아까 그 라이트 왼쪽에 있는 라이트보다는 좀 어둡잖아요. 컬러를 약간 푸른색으로 조정해 줘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푸른색이 그림자 쪽에 비치는 느낌이 되게끔 해주겠습니다. 위치 조정 잘 해서 느낌을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있으니까 원하는 대로 조정해서 이런 조명 느낌을 만드시고, 뭐, 이 카메라 조정하면 안 되죠. 위에서 조명을 위치를 이렇게 조정하고 뒤로 하나 복사해 주면 새로운 물체가 만들어지겠죠. 새로운 물체에는 재질을 달리주고 싶다. 보통 이렇게 쓰는 거죠. 똑같은 물체인데 바깥쪽 재질만 달라요. 얘만 다른 거죠. 그러면 얘는 똑같지 않아요. 이두 개만 복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만 복사. 이렇게. Shift 드래그 하면 두 개만 복사됩니다. 이 이름은 다시 또 지정하고, 박스 2. 이렇게 해서 지정해주고, 재질을 다른 재질로 이렇게 바꾸는 거죠. 이런 느낌?
그래서 적용해 줍니다. 달라지는 거죠. 안쪽에 있는 라이트 박스는 같이 사용하고 바깥쪽에 있는 재질은 다르게 적용하는데 앞에서 사용했던 그 반사 느낌은 그대로 똑같은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재질을 수정하시면 훨씬 빠르고 편하죠.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간단하게 스탠드 형태의 조명을 모델링 해봤습니다. 잘 응용해서 매핑도 한번 넣어보시고, 그래서 완성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네요.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는 걸로 이번 모델링 강의가 도움이 되시면 좋겠네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모델링으로 만나요.